베리는 평소 귀여운 이미지로 인기도 많고 공부도 잘했어요. 나와서 이 문제 풀어볼 사람? 아, 얘들아 진짜 너무한다. 어? 장신이가 눈을 안 피하잖아? 그럼 장신이랑 짝꿍이 나와서 풀어보자. 이 정도 쯤이야. 어? 장신이 엄청 빨리 푸네. 장신아, 너 어디 아파? 손을 왜 그렇게 떨어? 못 풀겠어. 응? 문제가 너무 어려워. 아, 수학 잘 못하는구나. 너? 어? 선생님, 다 풀었어요. 응, 수고했어. 잘 넘어가서 다행이다. 어? 수학 가르쳐 줄 수 있냐고? 오늘따라 도서관에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? 우리 둘밖에 없잖아. 우와, 엄청 집중하네. 집중하는 모습도 뭔 생각을 하는 거야? 베리야. 어? 이 문제 어떻게 풀어? 아, 이 문제는 저번 수업 때 배웠던 건데 먼저 여기다가 3을 대입하고. 아, 이렇게? 핫! 손 닿았어. 어떡해. 예! 나 잠깐 책 좀 가져올게. 어. 아, 키만 큰 줄 알았더니 손도 크잖아. 딴 생각하지 말고 공부해야지. 그나저나 수학책 어디 있지? 아, 저기 있다. 조금만 더. 아, 잡았다. 야! 아파라. 장신아! 다친 데는 없어? 응. 넌 괜찮아? 어, 난 멀쩡해. 책 정리하는 거 도와줄게. 머리에 혹이? 장신아, 너 정말 괜찮은 거 맞아? 괜찮다니까. 아무렇지도 않아. 장신아, 어떡하지? 자, 휴,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? 근데 콧날 진짜 높다. 속눈썹도 길고 가까이서 보니까 더 잘생겼잖아. 야!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? 어떡해.